경제를 보는 눈, 세상을 보는 안목. 우리는 계속 성장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3프로TV도 멈추지 않겠습니다. 바로 지금부터 글로벌 라이브 3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부는 역시 우리 장우석 본부장님께서 오늘도 자리해 주셨는데요.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장우석입니다. 네, 본부장님은 휴가 일정이 전혀 없으신 거예요? 그러면 휴가 일정이요? 네. 우리 슈카님은 오늘은 이렇게 저희들을 믿고 가겠다고 문자는 남기셨는데. 아, 그렇습니까? 네. 오늘부터 그러면 뭐 하루 이틀? 아, 아닙니다. 일주일 가족하고 오랜만에 쉬시는 거라서요. 오랜만에. 일주일에서 다음 주 화요일 날 돌아오십니다. 어, 일주일 하고도 다음 주 월까지 쉬신대요. 네, 네. 그렇군요. 네. 대단하신 분입니다. 뭐 대표님이시니까요. 네, 뭐 저희 같은 네, 그렇죠. 사람들이야 시키는 대로. 오늘 교수님 저도. 교수님 쉬는 것만큼 저도 쉬겠습니다. 언제 얼마 쉬죠? 저도 쉬어야 되는데 네. 말이죠. 예. 네. 네. 아니 뭐 근데 뭐 시장 상황이 또 그러니까 예. 봐서 좀 장이 좋아지면 그때 한번 쉬는 걸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진짜 오늘은 재난 상황이에요. 예, 네, 오늘 벌써 장이 많이 하락의 기미가 좀 보입니다. 딱히 뭐 안 좋은 기사가 뜬 건 아니고요. 다만 달라진 게 있다 그러면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 그다음에 경제 재개주, 여행 관련주죠. 어떤 뭐 크루즈, 그다음에 항공주 이런 관련객이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줍니다. 약간 걱정스러운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은 한번 좀 맵을 보고요. 한번 시장 흐름을 예상해 보고 자료를 보겠습니다. 네. 제가 좀 봤더니 살짝 봤더니 갑자기 조금 너무 이게 이렇게 좀 시뻘건 모습이에요. 예, 시뻘건 모습인데 현재 지금의 모습이거든요, 여러분들. 네. 나가는 그런 모습이 현재 프리마켓상의 모습이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은데 벌써 테슬라가 2%대 하락입니다.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MS, 애플 1% 이상 내로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집니다. 특히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떨어지다 보니까 또 금융주가 아주 하락폭이 커집니다. 예. 지금 이미 JP모건 체이스가 2.48%, 뱅크 오브 아메리카 3.27%, 뭐 빠지는 폭이 크다고 좀 보여지고요. 예. 또 한 가지 또 에너지가 또 많이 빠지는 그 사실 이제 지난주 상당히 많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 오늘도 약간 죄송스럽지만 일단은 뭐 시장에 대한 분위기 별로 안 좋을 걸로 그렇게 좀 보입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번 자료 준비한 거 보겠습니다. 힘을 내셔야죠. 이럴 때라도. 그렇죠. 네. 어차피 여러분들 하루 이틀 투자하시는 게 아니니까 오늘은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게 JP모건 체이스의 최근 하락에 대한 황당한 답변은이라는 제목을 갖고 왔어요. 이제 기사를 네, 예. 재밌네요. 예, 이 기사가 뭐였냐면 최근에 하락에 대해 답을 한다고 써 있었는데 예. 봤더니 너무 황당해요. 뭐라고 돼 있는데요? 이따 같이 보시면 좋을 예. 것 같아요. 그다음에 모더나의 기적도 같이 보고요. 그다음에 이 와중에 주간 기준 주봉이죠 주봉. 네. 주간 기준 7내지 8주 연속 올라온 기업이 있습니다. 두 가지 기업인데 그것도 한번 맞춰보시면 좋을 알겠습니다. 것 같아요. 좀 이따가 결과를 보여드립니다. 자. 지난주 끝난 거 간단히 보실 건데요. 아, 이랬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구글, 그다음에 애플, MS 같은 기업들은 1% 상승하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반도체가 좀 빠졌고요. 아마존이 또 3.92% 하락하면서 좋은 거 반, 안 좋은 거 반이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 네. 에너지가 가장 안 좋았고요. 보시는 것처럼. 그다음에 금융도 색깔이 정말 푸른색과 붉은색이 엇갈려 있는 그런 모습이죠.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일단은 우리가 좋아하는 소비재, 코카콜라 이런 기업들이 약간 올라왔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이 소비재는 어떤 뭐 우리가 그닥 많이 보유하지 않습니다. 뭐 프로터 앤 갬블 좋은 기업이지만 답답한 흐름을 보여주다 보니까 많이 구매하진 않고 그냥 뭐 참고로 보고 계시는데 어쨌거나 필수 소비재, 그 다음에 유틸리티 같은 기업들이 올라왔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갑니다, 바로. 자, 이게 지난 주간의 모습인데요. 다우가 0.5% 하락했고요. S&P 500이 1% 하락했고요. 나스닥이 무려 1.9%가 하락했습니다. 많이 빠졌죠. 그런데 중소형주가 모여있는 러셀 2000은 무려 5%가 넘어가는 하락을 좀 보였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작년 10월 이후에 가장 안 좋은 모습 보였고요. 그만큼 중소형주가 안 좋다 보니까 우리 개인분들이 좋아하고 있는 스펙, 뭐 IPO 종목들이 안 좋았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제가 보기에 중소형주의 흐름은 어제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델타 변이에 취약하다 보니까 더 많이 빠졌다고 좀 네. 보시는 것 같고요. 일단은 흐름이 조금 더 안 좋을 거로 보이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미 연중으로 보게 돼도 9.6%의 일단은 뭐 저조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0년물 국제순위는 그나마 0.1%가 빠지면서 약간의 테크 쪽이죠. 그런 네. 관련 기업이 올라오는 환경을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은 별로 못 올라왔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유가도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넘어갑니다. 시장의 기록들을 볼 건데요. 예. 한번 기록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P 500 아까 얘기했지만 1%밖에 안 빠졌죠. 그런데 반도체 ETF, 속스라고 그러죠, 속스. 네. 속스라는 이름인데요. 이게 3.95%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어웨이는 뭘까요, 어웨이는? 어웨이는 뭐예요? 여행이에요? 여행입니다. 예. 여행 관련주가 4.38%가 빠지면서 또 한 번 하락을 좀 키웠고요. 그 다음에 IPO ETF가 6% 넘어가는 하락. 그 다음에 스펙 ETF가 7.52%가 빠지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로 개인들이 좋아하는 종목들이 많이 빠졌다고 그렇네요.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물론 개인분들이 스펙 종목을 좋아하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지만 특히 이제 우리 제가 늘 얘기하지만 예탁원 기준 탑 50을 보게 되면 의외로 많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일단 좀 시장도 빠졌지만 더욱더 마음이 아팠을 걸로 보이고요. 일단은 이 스펙 ETF가 빠지는 모습을 보게 되면 특히 좋아하는 ETF, 스펙이 많이 빠진 종목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좀 안 좋은 흐름을 보일 거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CPI를 볼 건데요. CPI 보시게 되면 일단은 2008년 이후에 가장 높은 폭으로 올라왔습니다. 5.4% 올라오면서 약간의 좀 부담스러웠지만 실제 이게 올라오면 원래 10년물 국제순위 움직여야 되는데 별로 움직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상당히 의아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원래 지난번에 한번 교수님이 말씀하신 게 기억나는데 전문가분들이 이맘때 10년물 국제순위 얼마라고 예상했습니까? 지난번에 한번 말씀하셨습니다. 뭐 지금 말하기도 부끄러운 수준입니다. 1.6이었나요? 1.6 이상도 많았어요. 네, 1.6 아마 1.7 봤는데 네. 지금은 1점 아마 한 1.25까지 빠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이제 빠지는 그런 모습이 나와주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CPI가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10년물 국제순위 내려가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저는. 저도요. 아, 교수님 모르신다고? 아니, 그러니까요. 아, 우리 진짜. 교수님이 뭐 방송에 나가는 걸 봤는데 네. 밑에 아래에 만물 박사. 아유. 만물 박사 교수님이라는. 아유,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교수님 모르시면 저도 모르는 거니까 그게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예측하기가. 예. 일단 그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나마 10년물 국제순위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CPI가 올라온 거 봤더니 가솔린 값이 45%가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였다는 상당히 일조한 게 아닌가 싶고요. 중고차 가격도 역시 많이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소비자 물가 지수를 상승을 시켰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한번 기록을 볼 건데요. 럼버 가격 최근에 보신 적 있습니까? 못 봤습니다. 요즘. 럼버 가격이요. 67%가 빠졌습니다. 와. 한두 달 만에. 뭔 일이 있었나요? 아무 일도 없었고요. 네. 특히 이제 더 이상 이 럼버 가격에 대한 부분들을 올라갈 수 없을 만큼 어떤 생산을 많이 하고 있다가 딱 기사로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현재 원래 집값에 한 3만 달러 올라간 게 럼버 가격 상승이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지금은 다시 떨어지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제가 보기에 럼버 가격은 조금 더 빠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니까 혹시 럼버 가격에 베팅하신 분들은 좀 주의를 요하신다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사실 게임스탑 주식을 제가 한동안 안 봤어요. 네. 좀 안 봤는데 한번 그림을 봤더니 놀라운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빅스보다 더 위아래 출렁임이 심합니다. 1월 달에 말이죠. 1, 2월 달에 보시게 되면 고점 대비 92%가 빠졌어요. 예. 3, 4월 달에 67%가 빠졌고요. 요번에 최근에 54%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줍니다. 누가 보면 코인인 줄 알겠네요. 코인보다 더하죠. 좀 이따 코인도 보여드리겠지만 이렇게 큰 폭의 상승, 급등을 보였기 때문에 사실 개인분들이 들어가기 좀 어렵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여기서 바닥에 매수하신 다음에 고점 매도하면 좋은데 쉽지 않잖아요. 네. 일단은 이렇게 좀 어려운 종목들은 일단 좀 멀리하시고 대부분 다 구경만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봅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최근에 그 모 증권회사의 순매수 종목을 봤더니 네. 이게 들어있더라고요.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개인분들이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매매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비트코인 소식인데요. 비트코인이 상당히 지루한 상품으로 지금 꼽히고 있어요. 맞아요. 움직임이 네. 별로 없어요. 움직임이 이제. 별로 없는 상태에다가 지금 아마도
3만 달러가 유지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상당히 갈림 그 서 있는데 사실 그 기로에서 만 3만 달러가 깨지게 되면 다시 한번 추세가 무너지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뭐 깨지 않으면 좋은데 지금은 이 추세가 점점점 내려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3만 달러가 유지된다는 것도 상당히 보장할 수 없는 그런 네. 모습이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이 제목이 뭐였냐면 세상에서 가장 지루한 상품이 비트코인이라고 나왔는데요. 아 비트코인이 그 정도였습니까? 네. 아 제가 학교 학생들 계좌를 가끔 보는데요. 저번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비트코인은 이제 거의 뭐 안전자산으로 생각할 정도로 움직임이 없어요. 안전자산입니까? 네. 네. 그 정도로 움직임이 없다. 그래서 비트코인의 매매는 좀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하나만 이제 여쭤볼게요. 네. 그러면 이렇게 코인이라는 게 우리 주식도 그렇지 않습니까? 급등하거나 급등락을 하거나 그러면 반드시 거래가 빈발하기 때문에 증권 회사의 호재인 것처럼 그렇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은 그러면 코인 거래소들은 지금 분위기 어때요? 그래서 뭐 그 코인베이스 같은 기업들의 네. 투자 의견이 올라갔던 적이 사실은 비트코인 가격 하락과는 무관하다. 이 출렁이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출렁 자체가 없어요. 아, 그래서 거래가 굉장히 뜸한 상황이고요. 네네. 제가 보기에 만약에 코인베이스의 지금 상황을 시적으로 감안한다 그러면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솔직한 얘기로 제가 정말 어쩌다 한번 보거든요. 움직임 네. 보는데 비트코인 같지가 않아요. 진짜 재미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맞아요. 일단은 지금은 매매를 불러오는 그런 게 좀 매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거래가 좀 감소하고 있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코인베이스 주가 역시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다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넘어갑니다. 특히 이제 비트코인에 또 일조하는 부분이 봤더니 비트코인 관련 ETF에 대한 자금이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더 하락을 부추기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모더나의 기적을 말씀드릴 건데요. 모더나가요. S&P500에 편입되지 않습니까? 네. 그 기사 때문에 올라온 주가 흐름이 굉장히 강렬한데요. 현재 시총이 1128억 달러를 보여줍니다. 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2010년 설립된 회사가 모더나인데요. 네. 1837년이면 언제입니까 도대체? 이게 언제입니까? 야. 예, 이 기업이 바로 디어인 컴퍼니거든요. 네. 근데 이 기업이 현재 시총이 1,080억 달러예요. 와. 모더나가 이깁니다, 이기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농기계 만든다고 상당히 뭐 무시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굉장히 좋은 기업이거든요, 디어인 컴퍼니 아시지 그렇죠. 않습니까? 알죠. 좋은 네. 기업인데 불구하고 현재는 모더나가 이기는 그런 모습 보여줘갖고 정말 모더나가 기적을 일으키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S&P 500 기준 83위에 랭크됩니다. 야. 들어오면. 네. 대박이네요. 대박이죠. 네. 모더나 없습니까, 교수님? 저는 안타깝게도 아 본부장님이 계속 힌트 주셨는데 죄송합니다. 돈이 없었어요. 아, 돈이 없다는 얘기는 하여간 예, 모더나는 제가 보기에 주가 흐름이 더 꾸준히 올라갈 것 같으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거나 모더나는 기적을 만들고 있는 그런 기업으로 월가에서 불려주고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실적 결과를 말씀드릴 건데 중간 결과입니다. 지금까지 총 41개 기업이 실적을 발표했거든요. 근데 거의 10개 중에 9개 기업이 이익을 상회하거나 매출을 상회하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금융주가 실적 발표 주가 빠지니까 재미가 없으니까 실적 개판 아니냐고 말씀하시는데 실적은 좋았어요. 네. 좋았는데 일단 최근에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실적이 발표하거나 주가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번 주가 이제 81개 기업 실적 발표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주이기 때문에 이번 주는 꼭 챙겨보시기를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한번 같이 일정을 좀 보겠습니다. 딱 보시면 워낙 많아요 종목이. 그러네. 워낙 많은데 오늘은 IBM. IBM. 아. IBM 장 끝나고 나온 실적입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내일은 넷플릭스. 넷플릭스. 아. 내일 나옵니다. 내일 네. 드디어 장 끝나고 나오니까 꼭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요일 날은 장전에 코카콜라 저 밑은 존슨 앤 존슨 예, 이런 기업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날은 인텔 나오는데 인텔이 지금 말이 많습니다. 맞아요. 예, 된다 안 된다 말이 네. 많은데 실적이 약간 안 좋은 걸로 좀 많이 의견이 예. 모아져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확신하지 마시고 그냥 예상만 하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5개 기업만 보시면 좋은데요. 이들 기업들이 발표가 된 다음에 시장의 움직임에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네. 여러 가지 기업이 있는데 나머지 분들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여러분들 특히 넷플릭스에 대한 실적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 네. 넷플릭스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 지난 3분기 예. 동안에 두 번에 빠졌어요. 네. 발표하고 나서. 그러니까 예. 이번에 만약에 실적 발표된다고 그러면 약간의 밸런스 맞추기 위해서 상승하지 않을까라는 제 뇌피셜을 한번 말씀드려보고요. 네, 네. 같이 결과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것도 보여드릴 건데요. 미우나 고우나 팡이 필수다라는 질문을 갖고 왔는데 이게 네. 무슨 얘기냐면요. 팡이 지금 S&P 500에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23%입니다. 많이 올라왔네요. 많이 올라왔죠. 네. 근데
실적도 역시 올라오는 모습이 거의 같은 궤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적 시즌에 뭘 사야 할지 고민스럽다 하신다 그러면 네. 제가 보기에 일단은 기본적으로 팡은 필수다. 가져가야 된다. 예, 네. 말씀드리고요. 이게 사실은 이제 팡 종목이 있는 분들과 없는 분의 차이가 네. 사실 굉장히 크거든요. 네. 지금 만약에 팡이 없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 아마 수익률이 많이 떨어질 거예요. 아마 뭐 스펙이라든지 IPO 종목을 많이 구성이 돼 있다고 그러면 더 빠질 걸로 보이거든요. 팡 종목이 무조건 있어야 된다고 생각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들 기업들이 그냥 좋은 게 아니고 실적이 같이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이기 때문에 좋은 것이다. 네.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분기 실적에서도 아마 제가 보기에는 빛이 바라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ETF에 대한 관심을 가져보자는 또 기사가 나와서 말씀드리는 네. 건데요. ETF에 대한 관심이 커지다 보니까 최근에 유입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표가 나오는데 보통 요 선을 그었던 것이 거의 맥스였어요. 네. 천장이었는데 지금은 올해는 1분기에 이미 천장을 뚫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2020년 전체 1분기 상반기 하반기에 대한 모습이 거의 5천억 달러의 매수가 보였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거의 상반기에만 4,800억 달러의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이기 때문에 ETF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 여기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특히 이제 시장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네. 개별 종목을 고르기 힘든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지금은 관련되어 있는 테크 쪽의 ETF 아니면 ESG 관련 ETF 네. 이런 쪽으로 자금이 몰리고 있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ESG에 대한 관심이 커지다 보니까 관련 ETF가 상당히 많이 상승하고 있다는 것도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ESG 관련 좋아하십니까? 예, 저도 그래서 뭐 그 다른 증권 방송에서 ESG 관련해서 한 4, 50분 말씀해 달라고 해서 제가 그때는 전문가로 ESG 가지고 4, 50분 얘기하십니까? 예, 예. 그래서 거기서 출연을 해서 뭐 한 4, 50분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관심이 많아서 뭐 보고서나 논문도 하나 내고 해서 계속 들여다보고 논문도 쓰셨어요? 예. 사실은 교수님 말씀하시니까 또 생각나는 말이지만 과거에는 뭐 성장이냐 가치냐 갖고 많이 설정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다 아우르는 게 제가 보기에는 또 새로운 하나의 상품이 ESG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ESG. 그래서 네. 여러분들 ESG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관련 ETF가 워낙 많으니까 예. 한번 관심 갖고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답을 좀 드립니다. 제가. 예, 이 와중에 주간 기준 7주 연속 올라간 종목이 애플이었습니다. 애플. 오. 애플.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주, 두 주, 세 주, 네 주, 다섯 주, 여섯 주, 일곱 주까지. 네. 7주 연속 올라가는 주봉 기준. 아무도 몰랐을 것 같아요. 저도 몰랐어요. 저는 아마존일까? 막 그러고 있었는데. 아마존은 아닙니다. 아마존이 네. 아니었고요. 아마존은 뭐 갖다 붙일 수가 없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7주 연속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시장을 지탱했다, 그나마. 야. 많이 지탱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도 여러분들 아마존일 거라고 많은 분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마존이 아니고 애플이었는데 애플은 7주 연속 올라오면서 절대 티를 낸 적이 없습니다. 올라왔나 싶을 정도까지. 근데 이런 기업이 무서운 거예요. 그렇죠. 무서운 거고 또 이런 기업을 보유하지 않은 분들이 속이 굉장히 쓰린 겁니다. 그렇죠. 다 알고 있는 기업이고 내가 심지어 애플 아이폰을 쓰고 있는 분이 애플 주식 없다 그러면 정말 아이고 진짜 그렇네. 속이 너무 쓰린 거기 때문에 예. 애플 주식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주도 좋을 것 같아요. 결론은.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꾸준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애플 시장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 있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네? 하나 더 있다고 하시죠. 7주 연속. 네. 그러니까 8주. 8주. 나이키? 아닙니다. 아유 또 틀렸네. 네. 그 답을 드리면 네. 역시 테크 쪽입니다. 테크 쪽이요? 네. 힌트. 그럼 마소네. 아니에요? 너무 표정이 안 좋으신데? 바로 보겠습니다. 맞아요. 아 그러세요? 네. 네. MS입니다. MS. 네. MS가 8주 연속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요. 네. 1, 2, 3, 4, 5, 6, 7, 8까지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 네. 주봉 기준 8주 연속 야.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아마도 여러분들이 10년 내에 보지 못했던 그런 기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근히 시장을 지탱했던 것들이 팡이었고 그렇네. 팡 중에서 MS하고 애플이었다. 이걸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장주들이 그냥 여기까지 네, 열심히 와. 시장을 받쳐준 거죠. 네. 근데 만약에 이제 물론 이제 단점이 이번 주에 만약에 빠진다 그러면 또 시장이 빠질 때 사실 또 힘을 써주지 못하면 더 빠질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까지는 시장이 상당히 견고하게 지탱해준 두 종목이었기 때문에 한 관심을 두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MX 역시 이번 주에도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갖고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이 종목을 보면서 야 진짜 우리가 등잔 밑이 어둡다는 소문이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네. 야 진짜 다 올라가는 종목들이 대부분 핫할 걸로 봤는데 네. 우리가 꾸준히 보는 기업도 있단 말이죠. 그렇네요. 한번 이걸 보시면서 여러분 시장에 대한 흐름을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의 주제, 대망의 주제를 말씀드립니다. 예. JP 모건이 말하는
시장의 하락의 이유를 말씀드렸는데요. 황당한 이유. 네. 뭘까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단한 이유는 없다. 그럼 뭐예요? No great reason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기사가 뭐냐면 이 기사를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허무개그인가? 네. 이 기사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보시면 16일 동안에 13일이 올랐어요. S&P 500 네. 지수가. 굉장히 강했단 말이죠. 네. 근데 이 기사의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찾아봐도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특별히 실적이 나빴던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특별히 빅테크가 나빴던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특별히 10년 국채 수익률이 급등해서 네. 어떤 금리에 대한 인상을 두려워했던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인플레이션에 우려가 커진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데 당연히 빠졌다는 얘기죠. 그럼 뭐 이익 실현 매물인가? 이분은 얘기는 네. 한마디로 얘기하면 피로. 피로감 지쳐 있다. 아, 예, 너무 이런, 많이 올라와서. 예, 예. 그래서 사실 제가 이렇게 표현하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그거 필요하다는 게 네. 사실 최근에 보게 되면 그렇게 올라왔다는 느낌이 안 들잖아요. 맞아요. 막 급등하거나 이런 게 아니었기 네. 때문에 천천히 왔다고 한 보폭이 천천히 왔다고 그러면 글쎄 필요할까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답이 없는 네. 그런 시장의 흐름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시장의 흐름이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도 이렇게 간다고 그러면 이유가 없는 하락이었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이번 주에 진짜 빅테크에 대한 하락이 나온다든지 네. 아니면 어떤 큰 사건이 터져갖고 하락이 나온다 그러면 예. 한번 또 제대로 하락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우려까지 커지는 그런 모습 보이기 때문에 오늘 얘기한 JP모건 체이스의 시장 하락 이유는 없다라고 보는 게 네. 맞을 것 같습니다. 아 근데 JP모건 갑자기 크게 마음에 드는 게 전문가로서 진짜 저희가 전문가인지 아닌지 알아보는 제일 쉬운 방법이 모르거나 이유가 없다라고 할 때는 이유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분들이 진짜 전문가거든요. 그렇죠. 네. 괜히 억지로 막 이유를 갖다 맞아요. 붙이고 그다음에 또 뭐 뭐라 할까요? 그냥 어려운 말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어려운 용어 쓰면서 막 네. 하는 분보다는 없다 그냥 이유가 네. 없다. 근데 사실 여기서 이제 이유가 없는 거 아니에요. 필요도 이유니까 일단 네, 그렇죠. 이유가 없는 건 아니지만 네. 마땅히 이유가 없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존경하는 JP모건 체이스라는 큰 IB가 얘기한 거니까 그렇죠. 일단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사를 봤고요. 일단은 오늘 또 간단하게 나온 기사 한번 보고 장 출발을 준비해 보겠습니다. 장이 시작 안 했죠? 네. 23분입니다. 오늘은 어떤 기사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오늘 실적이 몇 가지가 나왔는데요. 같이 좀 보겠습니다. 오토네이션이라는 기업인데 오토네이션은 중고차 판매 업체입니다. 네. 실적이 좋았겠습니까? 나빴겠습니까? 아, 당연히 좋지 않았을까요? 예, 중고차 가격이 급등하는 바람에 네. 상당히 실적이 좋았고요. 원래 EPS가 2.81인데 거의 두 배 잘 나왔습니다. 4.83이 나왔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신차 판매 역시 많이 증가했고요. 그다음에 중고차 판매 역시 증가하는 모습 보였는데 신차는 42%, 중고차는 37%가 올라가면서 어허. 많이 판매가 되면서 일단 매출이 급등하고 일단 주가도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최근 주가가 워낙 많이 올라오는 바람에 이렇게 놀라운 실적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고작 1% 상승으로 지금 별로 안 올라온다는 것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칼메인 푸드스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계란 만드는 계란을 뭐라고 해야 되죠? 계란 생산자? 네. 뭐라고 하죠? 양계장? 애드 프로듀서니까 네. 양계장? 양계장. 뭐 하여튼, 예. 한국말 씨 양계장입니까? 양계장 하는 기업인데 약간 말이 좀 그런다. 그러니까 원래 18센트 예상했는데 9센트 로스가 나와주면서 이익이 좀 많이 못 나왔습니다. 주가 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일 걸로 보입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보통 트랙터라든지 이런 거 만드는 기업 상당히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상당히 잘 나가는 기업이 있는데요. 그중 한 기업이 라는 게 하나 있는데 일단은 TSCO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거는 역시 실적이 3.19가 나왔는데 0.23이 잘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올해 전망치까지 올리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는 빠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업이 원래 트랙터 만드는 이 기업이 그동안 많이 올라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네. 차익률 다시 한번 나온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오를 유인이 뭐가 있을까요? 아주 묵직한 주식이래서 트랙터 서플라이는 네. 이게 이제 그 코로나 때 네. 보통 이제 트랙터 만들 때 여러 가지 기계 있지만 네. 잔디 깎는 기계 있잖아요. 예, 예. 보통 그런 기계가 집에 있으면서 네. 코로나 때문에 인부가 없지 않습니까? 아. 자기 스스로 이제 기계 사갖고 막 운영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 특히 많이 팔렸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농기가 있는데 농기 역시 인부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기계를 사갖고 자기가 직접 농사를 짓는 그런 좀 수요가 있었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그래서 주가 많이 올라왔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관련해서 디어인 컴퍼니까지 그런 기업도 같이 올라왔으니까 그것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준비디오라는 그 우리 워낙 유명한 기업이죠. 근데 네. 준비디오가 이번에 59이라고 하는 예, 콜센터 운용 업체죠. 이 기업을 147억 달러에
인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오늘. 근데 주가가 지금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는데 뭐가 올라갈까요? 인수가 다 하는 게 올라가겠죠. 그렇겠죠. 그게 이제 한 7% 이상 올라가는 그런 모습 예. 보여주고 있고요. 5-9이 그다음에 줌은 빠지겠죠. 예. 인수하는 기업이니까 똑같이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실제 이건은요 이미 예. 이사회에서 승인한 거기 때문에 정부 당국의 어떤 규제만 없다 그러면 될 걸로 예. 보이기 때문에 거의 잘 될 거라 보고 있는데 일단은. 제가 보기에 준비료가 그렇게 성숙한 기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큰 돈을 들여갖고 인수하는 거에 대해서 일단 월가에서는 상당히 좀 불안한 모습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의 추이는 좀 꾸준히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147억 달러면 대충 한국 돈은 얼마가 됩니까? 한 16조 원? 정도 되는 규모죠. 상당히 네. 큰 규모에 인수한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걸 해갖고 만약에 준비료가 더 혹시 신화제가 나오면 좋은데 글쎄 월가에서는 뭐 의견들이 반반이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테슬라 소식인데요. 테슬라의 자율주행 시스템 프리미엄 이거를 보통 이제 한 만 달러 정도에 네. 장착 가능한 시스템인데 네. 이거를 월 구독으로 바꾼대요. 구독으로요? 예, 구독으로. 아, 한 달에 199달러. 그러면은 예. 한 30만 원 좀 안 되는 거네. 예. 199달러면요. 한 26, 27만 원 네, 되는 네. 거죠. 근데 그 정도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네. 주가는 빠집니다. 네. 1.6%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요. 이건 뭐 FSD에 대한 구독 서비스 때 주가 빠진 게 아니고 오늘 장애 때 빠진 거기 때문에 일단 그 추이는 지켜보셔야 되는데 사실 제가 이제 테슬라의 자율주행 시스템을 혹시 교수님도 보셨을 것 같은데 예. 이제 뭐 그 MBC였나요? KBS였나요? 거기서 실제 이제 차량 하는 걸 봤더니 예. 술 취한 차처럼 왔다 갔다 하고 막 지그재그로 하는 게 있어갖고 상당히 위험하다 또 이런 네. 모습이 나왔고요. 일단 현재까지의 자율주행 시스템은 약간 좀 무리 있지 않은 그런 거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율주행 모드를 그냥 그 뭐죠 디폴트로 박는 것보다 구독 경제로 하는 거는 비즈니스 모델이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항상 그 자율주행 모드가 필요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렇다고 운전기사 해주시는 분을 고용하기도 부담스러운 분에게 저런 거는 나중에도 굉장히 캐시플로우가 될 것 같긴 하네요. 지금은 기술적으로 좀 어렵지만 어떻게 생각하세요? 199달러 받고 하는 거요? 예. 저는 조금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요? 왜냐면, 네. 왜냐면 지금 테슬라가 실적을 가지고 꽤 여유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그렇죠. 보거든요. 근데 네. 이렇게 구독 서비스 하는 기업들은 뭔가 상품에 대한 자신감 아니면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한 꾸준한 어떤 안정세가 바탕이 됐을 때 할 수 있는 건데, 어쨌거나 지금 여전히 지금 매출에 차지하는 비중 중에 네. 많은 부분이 탄소 배출권이잖아요. 그렇죠. 실제 차를 팔아서 한 게 아니고 예. 아직까지 무르익는 과정에서 굳이 적은 비용을 부담하는 이런 구독으로 간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 조금 안 맞다고 볼 수 네, 있고요. 네. 사실 이제 바로 나오는 기업이 바로 이 기업인데 혹시 오토캐드 아십니까? 오토 뭐야? 캐드 아세요? 캐드? 오토캐드 알죠. 캐드 얼마나 비싼지 혹시 아십니까? 아우 뭐 그것도 이제 구독하지 않아요? 오토데스크가 바로 만드는 기업인데요. 캐드가 비싼 거는 몇 천만 원 다거든요. 예. 그거를 구독한다고 그러면 그 말이 되죠. 워낙 비싸요. 근데 그렇죠, 그렇죠. 캐드는 쓰는 층이 딱 있고요. 네. 안 쓸 수가 없는 거거든요. 예. 근데 테슬라는 그게 아니고 경쟁 업체가 되게 많잖아요. 그렇네요. 꼭 테슬라일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오히려 비용을 낮추고 그다음에 수많은 사람들 끌어모아야 되는 구독은 제가 봐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런 기업들은 아닌 것 같고 이렇게 좀 뭔가 오더비라든지 그러니까 비싼 꼭 거 필요한 필수재인 예, 꼭 필요하고 그렇지만 좀 부담스러운 거를 쪼개서 구독하는 건 좋아 보이는데 그렇지 않은 기업들 가는 건 좀 문제가 있어. 하여간 저는 알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안 좋다고 보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요 정도 보시고 예, 오늘 다시 한번 맵을 좀 보겠습니다. 네. 맵을 좀 나아졌을까 싶은데요. 아직도 안 나아졌네요. 그대로 모습입니다. 오히려 하락폭을 더 키우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애플은 거의 2% 가까운 하락을 좀 보여줍니다. 그리고 오히려 금융주는 더 빨간 색깔을 바랐기 때문에 여전히 안 좋은 그런 모습을 그렇네요. 보여줍니다. 예, 그다음에 장 출발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자 장이 출발했는데요. S&P 500이 1.24% 하락입니다. 다우가 1.34% 하락이고요. 나스닥 역시 1.28%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은 3대 지수가 나란히 그것도 사이좋게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도 역시 글쎄요. 왜 빠지는지 이유를 좀 정리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일단 뭐 글쎄요. 왜 빠질까요? 근데 약간 빠지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준비도 한번 주가를 보겠습니다. 네. 준비도는 인수한 업체죠. 역시 빠지는 모습이 나와집니다. 1.63%. 그리고 인수당하는
파이브나인에 대한 기업 실적 저 주가도 보겠습니다. 파이브나인은 예, 4.98% 올라가는 네.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뭐 테슬라만 볼까요? 테슬라만 한번 더 보고 예, 테슬라 아까 예, 구독 서비스를 한다고 하는 테슬라는 1.4%가 빠지고 생각보다 많이 안 빠집니다. 예, 보시면 되고요. 뭐 장 초반이 예, 장 초반이니까 예. 그다음에 여러분들 최근에 많이 빠져갖고 속상한 기업 하나 보겠습니다. 엔비디아 한번 네. 볼 건데요. 엔비디아는 예, 오늘 빠지면 예, 6일째 하락입니다. 6일째 하락. 그래서 일단은 0.67% 거의 안 빠지죠. 아마 네. 제 느낌에 오늘은 좀 반등하지 않을까 싶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끝으로 한번 웹을 한번 더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눈에 딱 들어오는 게 뭐냐면 다 빠지죠. 다 네. 빠지는데 하나만 색깔이 약간의 섞여 있는 색깔이 있어요. 어딘가요? 여기 어디냐면 코스트코가 포함되어 있는 아. 예, 소비재 예. 필수 소비재 기업들이 그나마 버티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집니다. 펩시콜라 플러스의 움직임이고요. 뭐 월마트 역시 빠지지 않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PNG 소폭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줍니다. 이거 외에는 다 빠지는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오늘도 역시 약간 어려운 시장의 흐름이 나올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끝으로 드려보고요. 또 여행 관련주가 많이 빠지고 있는데 여행 관련주 노르웨이지안 크루즈가 4% 이상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부킹홀딩스 카니발 크루즈, 익스피디아, 로얄 캐리비안 크루즈 다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다시 한번 델타 변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너지도 많이 빠지네요. 에너지도 오늘도 빠지면 아마 이것도 굉장히 많이 빠지고 있는 건데요. 에너지 오늘까지 엑슨모빌, 쉐브론 2% 이상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줍니다. 어려운 아까 모습이네요. 초반에 말씀해 주셨던 모더나는 오늘 오르겠죠. 모더나는요. 네. 오늘 조금 조정 받겠죠. 모더나는. 왜냐하면 네. 이제 오늘 하루 움직이고 안 움직이는 종목은 아니니까 네, 네. 네, 한번 그래도 보겠습니다. 이야 대단하네요. 오늘 오르네. 와, 300달러가 코앞에 와 있습니다. 그렇네. 네, 300달러 이야. 코앞에 와 있고요. 그다음에 일단은 여러분들 혹시 그 ETF에 편입이 되면 그 이후의 모습을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시는데 예. 일단은 ETF 편입이 되면 자동적으로 매수가 또 들어오지 않습니까? 예. 아시겠지만 수급적 상당히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특히 모더나 주식이 무거운 주식이 아니거든요. 탕탕 튀는 주식이기 네네. 때문에 아마도 300달러 한번 찍고 내려오지 않을까 싶으니까 모더나 보유하신 분들은 참고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이제 급한 돈이 아니라고 그러면 모더나 같은 기업도 한번 장기적으로 쭉 투자해 보신 것도 한번 권해드리니까 참고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급변하는 장세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오늘 하나하나 조목조목 다 말씀해 주셨고요. 자, 저 오늘 글로벌 라이브 슈카님이 혼자 그 저를 버리고 우리 대표님이 가버리시는 바람에 오늘 저도 고생이 많았습니다. 제 스스로를 칭찬해 드리고요. 자, 저희도 내일 또 준비해서 내일은 좀 더 파란색 창을 들고 여러분들 찾아뵐 수 있도록 간절히 한번 기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페이지2 인기 강좌 두 편을 특별히 할인된 가격에 만나보시죠. 국내 최고 시황맨 두 명이 알려주는 박병창의 매매 기술 그리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교육 두 강의 패키지로 구매 시 특별한 혜택과 할인된 가격으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